S&P 500 역사상 고점에만 투자한 투자자. 이렇게 엄청난 자산을 이뤘습니다. 글쓴이 찰리 빌렐로. 2022년 9월 6일.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1930년 8월. 일란성 쌍둥이 워런과 월리는 오마하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투자 집안에 태어난 그들에게 사람들은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워런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월리는 운이 좋지 않았고 투자 감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10대 때 워런과 월리는 각각 주식시장에 투자할 소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워런은 오랫동안 보유할 생각으로 내재 가치에 비해 크게 할인된 주식만 선택했습니다. 월리는 워런이 택한 투자 방식은 지루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직감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시장을 들락날락하며 당대 최고 인기주를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워런의 포트폴리오는 이후 몇년 동안 상당히 성장했지만 월리는 최고점에서 주식을 샀다가 폭락 후 공황 상태에서 매도하기를 반복하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투자 경험은 월리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투자를 포기했으며 13만 달러, 1억 7천만 원 상당의 상당한 증여신탁을 물려받은 25세가 될 때까지 다시 투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증여신탁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광범위한 주식 포트폴리오 S&P 500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었고 개별 종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13만 달러, 1억 7천만 원중 언제 얼마만큼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었지만 91세 생일이 될 때까지 단한 주도 팔수 없었습니다. 모든 배당금은 즉시 재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91세가 될 때까지 주식 포트폴리오의 계좌 잔고를 볼수 없었습니다. 넷째, 13만 달러, 1억 7천만 원중 투자되지 않은 부분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행 계좌에 예치됩니다. 처음에 월리는 투자하기를 주저했지만 26번째 생일 직전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수년 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월리는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을 놓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1956년 8월 2일에 1만 달러, 1,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날은 주식시장이 정점을 찍은 날이었습니다. 1957년 10월에 바닥을 찍기 전까지 마이너스 21%로 하락은 멈추지 않았고 월리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을 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탁의 규칙은 그가 아무것도 팔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활발한 강세장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한동안 투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1961년 12월 12일, 월리는 또 다른 시장 최고점에서 1만 달러, 1,3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후 60년 동안 그는 이 패턴을 반복하며 다시 새로운 시장 고점에서만 1만 달러 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1966년 2월, 1968년 12월, 1973년 1월, 1980년 11월, 1987년 8월, 1990년 7월, 1998년 2000년 3월, 2007년 10월, 2018년 9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2월. 그의 13만 달러는 이제 전부 S&P 500에 투자되었습니다. 26세의 첫 투자 후 65년이 지난 2021년 8월, 월리는 91세가 되었고, 마침내 그의 투자 계정 잔액을 확인하고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모임이 있는 새해 전야까지 계좌 확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해 전야 파티 당일날 월리가 자신의 최근 계좌 잔고 액수가 담긴 봉투를 열었을 때 모든 시선이 월리에게 쏠렸습니다. 투자 잔액을 본 월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실수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시장 타이밍에 매수했던 월리의 자산은 무려 1,860만 달러, 242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초기 13만 달러, 1억 7천만 원에서 143배 증가한 금액이며 연간 10.5%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없었고 이 액수는 진짜였습니다. 원리는 시장에서의 시간이 시장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오래된 격언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다워가든 포트폴리오에 배당을 재투자하고 절대로 매도하지 않음으로써 원리는 장기적인 복리 효과에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